안녕하세요. 아직 또 3월이 또 됐잖아요. 3월이네요. 드디어 개강 계약을 해버렸어요. 저희는 개강이고 네. 이제 친구들은 또 계약을 했을 텐데 계약보다 중요한 게 뭐죠? 고3한테 3월에 가장 중요한 거 친구들이죠. 바로 산모인데요. 네, 산모인데요. 아, 산모. 저도 진짜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보셨죠? 19년이었으니까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어, 그렇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고 있을까요? 아무튼 그럼 비교적 최근이겠네, 그치? 나는 한 2년 전? 그때 약간 고3 3월 모의고사 보러 갈 때 그 기분이 기억나? 나는 기억이 엄청 나는 게 나는 고3 모의고사가 엄청 중요한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막 산모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런 말들도 난 많이 들었어서 의미부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산모를 엄청 망했어.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국어 모의고사를 제일 처음으로 보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받은 것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었거든. 그게 몇 점이었어 혹시? 50점 때? 진짜 낮았어. 연구팀이 이대로 괜찮은가? 고3한테 산모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기분이 크게 또 좌우되는 맞아. 시험이기도 하고 맞아. 고3이니까 맞아. 멘탈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나도 생각해보면 고1, 2때 3월 모의고사랑은 아예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 느낌이 다르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중요하다. 근데 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4등급 받은 반비도 고려대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하는 좋은 기회니까 너무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부터 그럼 산모에 대해서 모든 거를 그러니까 산모 준비 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한번 전부 다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고링.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준비는 솔직히 고3 산모라고 해서 특별하게 한 건 없었던 것 같고 다들 방학 때 열심히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아 근데 그건 있었지. 이제 고1, 2때랑 달랐던 점은 탐구 과목을 본인이 정한 시기가 그치. 거의 고3 시기니까 겨울방학 때 탐구를 제대로 처음 1회독을 했던 시기가 고3을 모의고사였어.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랑은 다르게 탐구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뒀던 것 같기도 해. 왜냐면 1, 2학년 때는 계속 탐구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지 않았어? 아니? 어, 진짜? 또 3월 모의고사부터는 그냥 쭉 똑같은 걸 계속 봤었어가지고 진지하게 임하는 탐구의 첫 시험이다 약간 이런 말인 거지. 그렇기도 하지. 국어는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준비하는 게 조금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를 또 나가는 게 또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진도를 확실하게 다 나갔던 시점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볼 때 방학 동안 최대한 수학 진도랑 탐구에 약간 좀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 너는 어떤 식으로 준비했어?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산모의 진심이었어. 방학 동안 모의고사도 엄청 많이 풀어봤고 모의고사 시간표대로도 풀어봤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는 게 아무래도 산모 준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떤 형식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미리 길러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고1, 2 모의고사 때는 그래도 좀 대충 보는 감이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사실 탐구? 별 신경 안 써. 영어? 가끔 자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힘들면. 자, 특히 제일 많이 자는 게 수학이잖아. 이제. 맞아. 대부분 약간 반 이상 자고 있거든. 맞아. 국가에서는. 이제 집중력을 길러놓고 시간을 한번 재고 풀면 이 정도 시간은 집중력을 가지고 풀 수 있겠구나를 미리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가야 처음 그래도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보는 시험임에도 그래도 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고1, 2때도 다 모의고사를 풀긴 푸는데 고3 때 굳이 그걸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유는 약간 마음가짐 때문인 것 같아요. 난 완전 마음가짐. 그리고 뭔가 고1, 2 모의고사는 긴장이 별로 없었는데 고3, 3월 모의고사는 엄청 긴장됐어. 사실 수능도 엄청 긴장되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을 푸는 연습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산모가 너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긴장하면서 푸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나도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초반에 하긴 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기숙사 친구들이 그날은 항상 유독 서로 말이 없어. 아침에 아침 먹으러 가면서도 말을 거의 안 하고 나 같은 경우도 말수를 최대한 아끼고 예열 주문도 한 번씩 봤던 것 같아. 너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막 전날 몇 시에 무조건 잔다거나 컨디션 관리를 특별하게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어? 나 완전 되게 특별한 게 하나 있었거든? 근데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난 전날 잠을 안 잤어. 이거는 진짜 비추. 근데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그게 전날 밤을 안 잤다는 게 새벽 시간에 잠을 안 잔 거지 낮에 잠을 잤어. 내 평소대로라고 하면 저녁에 국어 시험을 보는 느낌인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미국 시간으로 살았어.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아침에 잠이 너무 안 깬 거야. 아. 국어를 계속 풀어도 진짜 잠이 너무 안 깨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생각한 방법이 아 그러면 좀 미리 자두자. 잠을 좀 깨고서 보자. 왜냐면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차라리 새벽 시간에 뭐 유튜브를 보든 딴 공부를 하든 깨있은 다음에 좀 더 멀쩡한 상태에서 국어를 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 근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게 수능 날에는 내가 그렇게 하다가 망할 뻔했어. 수능 날에도 그렇게 했어 실제로? 응. 아 진짜? 응. 낮에 자줘야 되는데 낮에도 잠 못 잔 거지. 그치 못 자지. 완전 계속 30시간 깨있다가 수능을 보러 갈 뻔했어.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잠들었지. 그럼 그날은 결국 원래 자는 대로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 그런 거지. 그래서 변수가 있으니까 사실 안 하던 거를 갑작스럽게 시도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 게 그 이벤트 때문에 뭔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건 되게 기피해야 될 방법인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잠을 갑자기 템포를 바꾸는 건 맞아. 낮에 잠이 못 들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진작에 좀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해역 때는 나도 아침잠이 나도 많은 편이라서 항상 국어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막 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머리가 안 깬 상태에서 시험을 본단 맞아. 말이야. 근데 수능 때는 결국에 그날 교통도 많이 밀리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난 그 연습을 반수하는 기간 동안에 항상 6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 매일매일 그게 되게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산모를 보는 중간중간에 해야 됐던 것들 뭔가 중요했던 것들은 또 뭐가 있었어? 일단 국어 보기 전에 나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가는 걸 추천해. 가서 예열하고 미리 한번 지문 몇 번 풀어보고 그러면서 잠 깨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너는 예열 지문을 어떤 식으로 골랐었어?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건 수능 때 어떤 걸 가져갔는지만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번 연도에 본 6급 모의고사 중에 제일 열심히 분석한 지문 비타민 K 지문을 가져갔었거든. 내가 그걸 너무 어려워했단 말이야. 그냥 과학 지문이거든. 그래서 내가 가장 못하는 지문이고 그래서 가장 열심히 분석을 한 지문이어서 그걸 하나 가져가고 상상 모의고사를 하나 가져갔어. 모의고사 하나를 다 풀었어? 아니 하나는 아니고 한 비문학 하나 문학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미니 모의고사처럼 하나 풀고 채점 안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내가 분석했던 지문 계속 보면서 아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나는 문제를 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고 익숙한 지문 하나,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 하나 이렇게 들고 갔었던 것 같거든. 나는 법 지문이랑 기술 지문을 되게 어려워했었단 말이야. 최대한 어려운 거를 읽으면서 머리를 빨리빨리 깨우려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약간 근데 모의고사 때마다 가져가 보면서 맞아.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치? 또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 중 하나가 산모인 거니까 점심은 먹기 혹은 뭐 아침에 초콜릿 먹기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청심환을 먹으면 오히려 졸려지는 이제 신체 타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체크해보는 선상에서는 뭐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네. 그리고 이제 산모라고 대충 보지 말고 아 대충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봐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생각해. 약간 이런 거지. 다 풀고 나서 아 나 수학 때 자가지고 이 점수인 거다 이런 말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연도인 거거든. 본인의 핑계를 최소화하고 약간 근성을 좀 최대한 높일 수 맞아. 있는 그런 시험이 돼야 될 것 같고 진지하게 임마니션. 그러면 산모를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보고 나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러면 본 다음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산모를 보고 멘탈적으로 되게 많이 무너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멘탈을 잡고 너무 이렇게 결과에 연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산모는 사실 산모일 뿐이고 나도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별건 아니잖아. 별건 아니긴 그 해. 점수가 나 4등급 받았는데 그거 왔잖아. 그런 것처럼 엄청 큰 건 아니다. 그때 뭐 5, 6등급 나온다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근데 이제 좌절은 안 하되 개선은 해야겠지. 아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산모를 보고 나서 난 당일에 오답노트 쓰는 게 되게 필요할 노트. 것 같거든. 어느 부분에서 헷갈려 했는지 그런 거를 난 당일 아니고서는 생각이 조금 힘든다고 생각을 하거든. 하루만 지나도 어?
이거 그냥 이답이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내가 시험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 회로를 복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당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난 오답 노트랑 살짝 다른 개념인데 문제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풀면서 그 거쳤던 사고 과정을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제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애들 보통 보면은 고점하고 대륙도 확인하고 배송마임의 메가스터디 등급과 다르니까 막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하이라이트. 보통 메가스터디 따라 가가지고 아 망했다 막 이러잖아.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 채점을 하기 전에 첫 시험으로 약간 눈을 감고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시험지를 펼쳐놓고 처음부터 내가 푼 순서대로 오래 걸렸던 문제는 왜 오래 걸렸었는지, 빨리 풀었던 문제는 이걸 왜 수월하게 풀 수 있었는지를 점검했었거든. 만약 푼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면 그 순서에 맞게 사고 과정을 적어놓고, 오답 노트는 해설지가 있어서 언제라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생각이 기억에 사라지는 순간부터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날 시험이 끝난 직후에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시험에 계속 반영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고. 근데 나도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기억 안 나는 걸 보면 그거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진 않았던 것 같아. 뭔가 그걸 토대로 1년의 계획을 세우거나 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약간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정도는 점검해보고, 그리고 더 단기적으로 뭐 6모 때까지 이 부분을 끌어올려야겠다 이 정도의 계획까지는 잡아놓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그게 너무 긴 계획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단기적으로 잡아서 4월달, 5월달에 있는 사설 모의고사까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겠다 하는 지표로서 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첫 시험을 앞두고서 또 고1, 2때랑 사뭇 다른 마음이 들고 긴장될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또 막 좌지우지 될 만한 시험은 또 아니긴 하니까 대신 이제 그동안까지랑은 다르게 끝까지 좀 근성 있게 푸는 그거를 시작하는 시험으로 했으면 좋겠다. 맞아. 저는 일단 시험이라는 건 무조건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못 보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노력하셔서 수능 때 좋은 결과 있으면 되니까요. 3모도 열심히 보시고 그대로 그 페이스대로 수능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전 3모 성적을 좀 부정했어가지고 난 이거 훨씬 잘해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거수 득 인정?